시내 중심거리인 레포르마의 서쪽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말 공원인 잡불대백 공원이 나온다. 이 공원을 걸어가다 나는 소년 영웅 기념비와 마주쳤다. 1847년 미군의 침입에 대항해 이곳을 지키며 싸우다 순국한 육군 사관 생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기념비다. 이곳을 지나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잡불대백 성이 나온다. 18세기 말에 건립된 이 건물을 들어서면 역시 소년 영웅들을 기리는 벽화와 마주친다. 텍사스를 합병시킨 미국은 지금의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주 등 멕시코의 영토를 더 차지하기 위해 1846년 멕시코를 침략하고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러나 일부 사관 생도들은 항복하지 않고 이 성을 방어하다가 전사한다. 미국과의 전쟁으로 영토의 3분의 1을 빼앗긴 멕시코에는 한때 개혁의 바람이 불었으나 보수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맥시밀리언이 왕위에 올랐고 이 성은 그 후 맥시밀리언의 궁전으로 쓰여진다. 이 성의 2층에 있는 정원은 로마 귀족들이 즐겨 찾았던 폼페이의 별장을 모방해서 맥시밀리언 왕이 만든 것이다. 왕과 왕비는 이 성에서 폼페이를 재현하며 멕시코의 어지러운 시기를 보냈다. 맥시밀리언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억압적인 수단을 마다하지 않았고 당시 지식인과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1866년 맥시밀리언은 체포되어 총살을 당했고 이후 이 성은 공화국 대통령들의 거처가 되었다.